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남 기자, 지금 보면 살해된 피해자 모두 이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다방이 표적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씨의 평소 범죄 경력과 연관된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5범 이상의 전과자인데 대부분 절도였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당뇨를 앓고 있던 이 씨는 돈을 훔치기 용이한 곳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없이 60대 여성 사장 혼자서 일한 곳을 노린 겁니다. 아, 혼자 일하는 곳을 노렸다. 첫 사건 이후에 이 공개 수배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처음엔 연달아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공개 수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경찰은 2차 피해자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이미 공개 수배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1차 살인이 벌어지고 경찰은 하루 만에 신원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공개 수사를 하기로 내부 의사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얼굴이 찍힌 공개 수배 전단이 뿌려진 건 이틀 뒤인 5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에 공개 수배가 됐는데 그보다 30분 전에 경기 양주에서 추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공개 수배 결정을 하고도 이틀을 허비하는 동안 추가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이 제대로 드러난 영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선을 쫓으며 선명한 사진을 확보하고 이 사진을 토대로 전단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1차 살인 사건 직후 지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다가 이 씨의 절도 전과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현장에서 잘린 지문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단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씨는 두 명을 살해한 뒤에 서울 곳곳을 활보했다고 하죠. 네, 이 씨는 경기도 일산에서 첫 범행을 그리고 양주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양주에서 의정부로 그리고 서울로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서울로 이동해선 영등포, 남대문, 용산, 반포 등을 활보했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역이 있는 곳들인데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겉옷을 뒤집어 입기도 했고요. 교통편을 고민하던 이 씨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표를 구입했고 강릉 중앙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이유인데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을 마시면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타입이다. 술만 먹으면 주체가 안 된다. 그래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검거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때도 음주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경찰 조사 중입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네, 유족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갔는데 나랑 세불로 밥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채널A가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요. 이 씨는 살인과 별개로 지난 2일 치킨점을 들렸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절도 등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